이런저런 일들이 이상하게 안 풀리는 날, 세상이 나를 참 안 도와주는구나 싶은데요. 이런 감정이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고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세상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고 믿게 되는 정신질환이 바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피해망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피해망상을 핑계로 비열한 범행을 저지른 찌질하기 짝이 없는 한 남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에도 꼭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악당 화천 할머니 피살 사건 편입니다. 2007년 10월 24일 강원도 화천군 산기슭에 있는 어느 시골집에서 집주인인 77세 여성 최모 씨가 살해당했습니다. 최 씨는 두개골이 으스러질 정도로 강한 공격을 받아 너무 많은 피를 흘린 채 마당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집안 여기저기에도 피가 낭자했는데요. 범행 도구는 현장에서 발견된 피 묻은 돌덩어리와 다 찌그러진 냄비로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범인이 아무것도 훔치지 않고 오직 집주인만 살해한 후 도주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곳은 이웃집 숟가락 젓가락 개수까지 다 알 정도로 몇 가구 상주하지 않는 작디작은 산골 마을입니다. 노인들만 모여 사는 소박한 시골 동네에 외지인이 범행을 저지를 목적으로 일부러 찾아온다는 것이 경찰이 생각하기엔 영 합리적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피해자의 집에는 무단으로 침입한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 범인은 최 씨가 아무렇지도 않게 문을 열어줄 만한 면식범, 그 중에서도 이 마을에 사는 사람이거나 이곳을 빈번히 드나드는 사람일 가능성이 커 보였습니다. 피해자 최 씨는 화천 토박이는 아니었지만 자식들이 사준 이 마을의 땅에서 소일거리로 농사를 지으며 혼자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시원시원하면서도 친절한 사람이라고 평가했고 모두와 두루두루 잘 지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최 씨는 마을에 개척교회를 세운 목사 부부와 통행로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경찰은 최 씨에게 원한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목사 부부를 강하게 의심했지만 지난밤 다른 지역에 있었다는 것이 간단히 확인되는 바람에 금방 용의선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경찰은 이번엔 마을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알게 모르게 앙금이 쌓인 이웃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러나 마을 주민들은 모두 77세인 피해자와 비슷한 연배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죽을 때까지 때려놓고도 본인 몸이 성악이란 좀 힘든 나이였죠. 마을에는 다친 사람, 몸져 누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웃들도 용의자 명단에서 다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득 없이 열흘이 넘게 흐른 어느 날, 주인을 잃고 텅 비어버린 최 씨의 집에 난데없이 편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보내는 사람, 화천읍 하리 이만성. 받는 사람, 화천읍 땡땡리 연대 뒷골짝 김철수. 편지에는 최 씨의 이름도 제대로 된 번지수도 적혀있지 않았지만 마을을 담당하는 집배원의 세심함 덕분에 정확히 최 씨의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최 씨의 큰아들 이름이 김철수라는 것을 집배원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경찰은 왜 이만성이라는 사람이 경기도에 살고 있는 김철수 씨에게 보낼 편지를 강원도 화천의 어머니 집으로 보낸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봉투를 열어 편지를 읽어보았더니 그 내용은 정말이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지경이었는데요. 편지의 발신인인 이만성은 본인을 피해자 최 씨의 남자친구이자 최 씨를 죽인 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최 씨와 육체관계까지 나누는 오랜 애인 사이였지만 어느 날부터 그녀가 젊은 군인들과 바람이나 놀아났고 심지어 군인들에게 매춘까지 하기에 화가 나서 죽여버렸다며 편지로 자수 아닌 자수를 하는 겁니다. 77세 어르신에게 이게 무슨 안 어울리는 단어들인지 경찰은 읽으면서도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로맨스에 나이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일단 최 씨에게 만나는 남자가 있었는지를 알아보기로 했는데요.
이웃들은 편지의 내용을 듣자마자 하나같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서로 숟가락 개수까지 아는 판국에 설마하니 오랜 애인을 몰랐겠냐는 겁니다. 물론 주변에 철저히 비밀로 하기 위해 남자친구와는 마을 밖에서만 만났을 수도 있지만 그러려면 일단 외출이 잦아야 하는데 최 씨는 농사를 짓느라 바빠서 다들 놀 때도 혼자만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애인이며 바람이며 심지어 매춘이라니. 마을 사람들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며 도리어 경찰에게 화를 냈고 경찰 또한 이 편지의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내용은 엉터리일지언정 편지를 보낸 사람은 이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충분했습니다. 경찰은 편지에 화천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을 확인하고 당장 CCTV 영상부터 수거하려고 했지만 2007년에는 이 동네 우체국에도 우체국 주변에도 방범 카메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화천읍 하리 주민 중에는 이만성이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 편지는 종이에 묻은 이만성의 지문을 채취하는 정도로밖에는 쓰이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도 편지가 몇 통 더 왔지만 전부 쪽지문만 나와서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경찰은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마구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편지에 언급되었던 큰아들 김철수 씨는 물론이고 다른 가족, 친인척, 이웃, 친구 모두가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부 범행과는 관련이 없었는데요. 그러다 경찰은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밝혀진 바가 없으나 최 씨가 입양을 한 양아들, 그러니까 가족인 것은 맞지만 김철수 씨를 비롯한 다른 남매들과는 피가 섞이지 않았던 한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두고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바람에 최 씨의 식구들도 덩달아 양아들을 의심하게 되었고 억울했던 그는 결백이 밝혀진 후 최 씨의 식구들과 연을 끊었습니다. 악랄한 살인범과 안일한 수사진의 환장 콜라보로 마음으로 맺어진 아름다운 관계가 파탄나버리고 만 겁니다. 그렇게 수사는 점점 더 미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경찰은 끝내 범인의 비읍자에도 다가가지 못했고 무심한 세월만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수사가 미적지근해졌는데도 이만성의 편지는 몇 년에 걸쳐 계속 발송됐습니다. 무려 총 7통이나 됐는데요. 전부 맨 처음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주접스러운 내용들만 적혀 있어 당시 경찰들은 편지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편지가 체계적으로 분석된 것은 2011년 11월 강원지방경찰청에 미해결 사건 전담팀이 창설돼 발생한 지 4년이 넘게 지난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전담팀은 편지에서 꽤 많은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일단 이만성은 어머니 최 씨, 아들 김철수 씨를 동시에 알고 있는 사람인 게 확실했습니다. 거기다 주소를 번지수가 아닌 연대 뒷골짜기라고만 썼다는 것은 최 씨의 집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있다는 뜻인데요. 짐작하셨겠지만 연대는 바로 군부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부대 뒤쪽에 최 씨네 마을이 있었기 때문에 연대 뒷골짜기 김철수라고만 적혀 있었어도 눈치 빠른 집배원이 정확히 배달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더욱이 아들 김철수 씨는 육군 장교 출신으로 한때 이 군부대의 연대장을 맡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화천에 땅을 사서 어머니를 모셨던 거죠. 결정적으로 이만성의 7번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철수야, 너와 얘기하고 싶다. 이렇게 보고 저렇게 봐도 편지는 최 씨보다 아들과의 관련성이 더욱 짙었습니다. 그래서 전담팀은 기존의 수사에서 방향을 바꿔 피해 당사자가 아닌 유가족 김철수 씨에게 집중하기로 하는데요. 김 씨를 찾아가 편지를 내민 수사진. 놀랍게도 김철수 씨는 이날 처음으로 본인에게 온 괴상한 편지를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살해당한 지 4년이나 지났지만 그 전까지는 편지가 왔다는 사실만 알았을 뿐 내용을 제대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겁니다.
처음으로 편지를 찬찬히 읽어보는 큰아들. 이 내용을 한번. 늦게나마 이 사건이 미제 사건 전담팀으로 이관된 것이 불행 중 다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철수 선생님, 혹시 선생님에게 원한을 가질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적어도 제 기억엔 없어요.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직업 특성상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이랑 부딪힌 일이 그래도 한 번쯤은 있지 않을까요? 수사진은 김 씨에게 몇 번이고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그는 문득 아주 오래전 좀 찜찜한 일이 있었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자초지종은 이랬습니다. 때는 1993년. 김철수 대령이 화천에서 연대장을 맡고 있던 당시 연대 초입에는 검문소를 지키는 조영식 상사라는 초소장이 있었습니다. 규칙을 칼같이 준수하는 FM 군인이었던 조 상사는 군부대 안을 수시로 들락날락하는 공사 인부들에게도 매번 입구에서 신분증 검사를 했는데요. 이미 얼굴도 다 알고 일하러 왔다는 것도 다 알면서 부득부득 검사를 하겠다는 조 상사가 인부들의 눈에는 융통성 하나 없이 꽉 막힌 사람으로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만났다 하면 충돌이 발생하기 일쑤였죠. 민간인과 군인 사이에 자꾸 트러블이 발생하니 연대장 김 씨로서는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엄연히 규율을 준수한 조상사에게 벌을 내리는 것 또한 부당한 일이라서 그는 조상사를 민간인과 덜 부딪히는 부서로 이동시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곳이 바로 정운반이었습니다. 정운반은 완벽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 홍보실이나 학교 방송반 같은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하는데요. 분명 흥미롭고 의미 있는 자리이고 또 누군가는 꿀보직이라고도 부르는 자리이기 때문에 김철수 대령은 이 이동이 조상사에게 있어 영전이면 영전이지 좌천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평양감사도 제가 싫으면 싫은 거라고 조영식은 연대장의 결정에 매우 큰 불만을 품었습니다.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징계를 받아야 하는 것도 화가 나고 원래 부서와 전혀 다른 생소한 부서로 가야 하는 것도 화가 나고 모름지기 군인이라면 밖에서 땀을 흘려야 하는 법인데 사무직 비슷한 걸 해야 하는 것도 화가 났습니다. 억울함이 극에 달한 조 씨는 윗선에 항의도 해보고 탄원서도 넣어봤지만 상명하복의 끝판왕인 군대에서 이런 게 잘 통할 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정운반으로 이동을 하게 됐고 얼마 후 분한 마음을 이기지 못해 자발적으로 직업군인을 그만두었습니다. 해프닝은 이렇게 종료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김철수 씨에게 전역한 조영식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그는 매우 불손한 태도로 거의 반말을 하다시피 하며 한때는 눈도 제대로 못 마주쳤던 김철수 대령에게 욕설과 협박 비슷한 것을 늘어놓았습니다. 사실 이 전화를 받을 당시 김 씨는 화천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 씨는 전역 후에도 전 연대장의 개인정보를 끈덕지게 추적해 끝내 이사한 집의 전화번호까지 알아냈던 겁니다. 김철수 씨는 이후 몇 번 더 조영식의 전화를 받았지만 위협이 된다기보다는 어처구니가 없었을 뿐인지라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크게 신경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원한을 살 만한 인물을 떠올려보라고 했을 때 조상사를 단번에 떠올리지 못했던 것은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전담팀은 이만성이 세 번째 편지를 우체통에 넣었던 2008년 12월 11일 그의 모습이 희미하게 찍힌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이만성의 DNA까지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그가 봉투에 우표를 붙일 때 침을 묻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라 비틀어진 소량의 침에서도 DNA를 검출해낼 수 있을 만큼 과학수사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수사진은 당장 조영식의 거주지를 조회해 그를 만나러 갔습니다. 경찰이 보기에 조 씨는 영상 속의 인물과 제법 비슷한 외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의 DNA와 우표의 DNA가 일치하는지만 확인하면 조영식이 곧 이만성인지 그가
최 씨 살해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금방 알아낼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때 조 씨는 DNA 제공을 딱 잘라 거절합니다. 경찰이 영장 없이 DNA를 수집하려면 반드시 본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거절당하면 강제로 DNA를 채취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영장을 신청해야 하는데 그런 법원에서는 조 씨와 이만성이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를 요구할 게 분명했고 김철수 씨의 기억에만 의존해 수사를 진행하는 이 상황에서 전담팀이 제출할 물리적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무작정 조 씨의 집 근처에서 잠복을 하기로 한 전담팀. 일단 어떻게든 조 씨의 DNA를 확보해 국과수에 보내보고 이만성과 조영식이 동일 인물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그때 이 검사 자료를 근거로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로 한 겁니다. 수사진은 몇날 며칠 조 씨의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전역한 지 수십 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군인 정신으로 가득했던 조 씨는 행동에 흐트러짐이 전혀 없어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버리지도 길거리에 침을 뱉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도우셨는지 잠복 열흘째 되던 날 조 씨가 갑자기 안 하던 행동을 했습니다. 캔 음료를 마시면서 길을 걷다가 빈 캔을 바닥에 슬쩍 버리고 가는 겁니다. 수사진은 쾌재를 부르며 이를 수거했고 곧바로 국과수에 감식을 맡긴 결과 이만성의 우표에서 검출된 DNA와 조영식의 빈캔에서 검출된 DNA는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이로써 최 씨가 살해된 후 4년 동안 말도 안 되는 내용의 편지를 7통이나 써보낸 이만성이라는 정신나간 존재는 1993년 최 씨의 아들 김철수 씨와 트러블을 겪었던 전 직업군인 조영식이라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미제사건 전담팀은 DNA를 근거로 즉시 조영식을 체포했고 그는 자신이 김철수의 어머니 최 씨를 죽였으며 이만성이라는 가명으로 편지를 써서 보냈다고 순순히 자백했습니다. 딴에는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연애, 바람, 매춘 같은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꾸며내 편지를 보냈지만 도리어 그 편지는 범인을 추적하는 결정적 단서가 되었습니다. 조 씨는 제대를 한 후에도 가슴 속에 분함과 억울함이 가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자신의 건의에 귀 기울이지 않은 군단장, 사단장도 다 죽여버리고 싶었지만 본인을 정운반으로 이동시켜 끝내 제대를 하게 만든 김철수 여단장을 가장 원망할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멀쩡하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웃의 모범이 되기도 했고 부모님에게 농사지을 땅을 사들이는 효자 노릇까지 했던 조영식이었지만 마음은 피해망상으로 가득 차 십수년간 칼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끝내 눈이 휙 뒤집혀버린 2007년 10월 24일 춘천에 살던 그는 여단장과 본인이 있던 화천으로 향했습니다. 다음은 조영식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사건 일체입니다. 그는 김철수 대령의 어머니가 화천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붙잡고 넋두리나 좀 해야겠다 싶어 산기슭에 있는 최 씨의 집에 찾아갔다고 합니다. 최 씨는 한때 아들의 부하였다고 자신을 소개한 조영식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집안으로 들이고 밥까지 차려주었습니다. 처음엔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었던 두 사람. 하지만 조 씨의 이야기가 점점 푸념조로 바뀌고 김철수 씨에 대한 안 좋은 소리까지 늘어놓자 어머니 최 씨는 기분이 많이 상했습니다. 종국에는 소리를 치며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까지 했다는데요. 조 씨가 나가지 않고 버티자 최 씨는 분에 못 이겨 크고 두툼한 냄비를 가져와 조 씨의 머리를 마구 가격했다고 합니다. 77세 할머니가 냄비가 찌그러지고 손잡이가 부러질 정도로 말입니다. 머리를 맞고 화가 난 조 씨는 주먹으로 최 씨를 반격해 그녀를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는 현관문 밖으로 나와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최 씨가 뒤따라 나오더니 마당에서 또다시 공격을 하는 바람에 조영식은 이를 저지하며 주먹을 날렸다가 얼떨결에 그녀를 숨지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살인이 아닌 정당방위에 가까운 행위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조영식의 말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먼저 현장에서는 조 씨의 혈흔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나 세게 여러 차례 맞았다면 흔적이 남아있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노년 여성이 냄비가 으스러질 때까지 중년 남성을 마구 때릴 수 있었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흉기를 사용하지 않고 오직 주먹으로만 최 씨를 공격했다고 했는데 두개골을 주먹으로 함몰시킨다는 것 자체가 허황된 이야기일 뿐더러 현장에서는 흉기로 사용된 돌덩어리까지 이미 발견이 된 상태였습니다. 다 떠나서 현장의 혈흔을 분석한 결과 최 씨가 먼저 마당으로 나갔고 그 뒤를 조 씨가 따라 나간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는 집안에서 무수히 공격을 당한 최 씨가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밖으로 뛰쳐나갔고 조 씨는 이를 쫓아가면서까지 연이은 공격을 해 끝내 최 씨의 목숨을 끊어놓았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다시 말해 최 씨의 선제 공격에 정당방위를 하다 일이 이 지경이 됐다는 조영식의 진술은 새빨간 거짓말에 가까운 겁니다. 조 씨는 이만성이라는 이름으로 보낸 편지 또한 매우 계획적으로 작성했습니다. 주소지를 추적당하지 않기 위해 7통의 편지를 화천, 춘천, 정선 등지를 돌아다니며 붙인 것뿐만 아니라 그는 이상한 필체와 이상한 맞춤법으로 견본 편지를 미리 작성해두고 7통 모두를 이 견본과 유사하게 적어서 발송했는데요. 이는 본인의 진짜 필적을 완벽하게 감추기 위해서였고 편지가 이만성 한 사람에 의해 작성됐다는 것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7통 모두 내용까지 비슷했던 겁니다. 이렇게 빤히 보이는 비열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조영식은 법정에서까지 자신은 최 씨 할머니를 죽일 생각은 전혀 없었으며 오랫동안 품고 있던 김철수에 대한 원한이 순간 울컥 치미는 바람에 그의 어머니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전역 후에도 군 간부에게서 처자식도 괴롭히고 직장도 폭파시키겠다는 협박을 들었다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했고 조영식의 동생과 지인들은 그가 군대에서 폭행과 고문을 당했고 상관에게 불이익을 당했다는 하소연을 평소 자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 사실 여부를 가려내기도 힘든 이 일방적인 피해 호소가 형량에 반영이 되었는지 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힘없는 고령의 여성을 무참하게 살해한 피고인 조영식은 1심에서 징역 10년, 2심에서 그보다 감형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어 수감생활을 하다 현재는 출소한 상태입니다.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망상, 현실 판단력 장애 등의 정신적 문제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변호인의 주장이 전부 재판부에 먹힌 겁니다.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 중에서 정신에 크고 작은 문제가 없는 사람을 찾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게 파격적인 형량 디스카운트의 이유가 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다른 살인범들이 들으면 굉장히 억울해하지 않을까요? 미제사건 전담팀은 조영식이 자기가 피해를 입힌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피해를 입은 것만 취사선택해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범죄 전문가는 조 씨가 애당초 연대장에게 덤벼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만한 어머니 최 씨를 찾아가 대신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저지른 범행을 과연 우발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100번 양보해 그렇다 한들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소박하고 평안한 노년을 보내던 분을 때려 죽이는 것으로 모자라 조작된 편지로 명예까지 훼손시키려 했던 인간입니다. 범행 당시 피해 망상에 빠져 있었다는 이유로 이렇게 너그러운 처분을 내려도 되는 건지 머릿속에 물음표가 크게 남습니다. 이 판결에 누구보다 가슴이 미어졌을 사람은 바로 큰아들 김철수 씨겠죠. 부디 어딘가에서 잘 지내고 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들의 부활하는 말에 처음 보는 남자에게도 밥상까지 선뜻 내준 따뜻하고 친절했던 최모 씨의 명복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간악당을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몸도 마음도 건강한 나날 보내십시오. 오늘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